촌집 하나에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만 다섯. 대체 이 뒷담한 촌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건축도 공부하고 일도 그쪽으로 하는 친구들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좀 얘기했고 그걸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한 그냥 시골집 뭐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닌가 봐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한쪽 집은 저희가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네. 아이가 또 없는 친구들, 우리 결혼 전인 미혼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조금 니즈가 다르더라고요. 다섯이 공유하기 위해 고치는 촌집. 이 집에서 촌캉스 꿈꾸는 전직 건축학도들이 주목한 건 집 상태보다 품은 세월과 이야기 그리고 풍경이었답니다. 새로 짓는 게 훨씬 편해요. 그죠? 네, 새로 짓는 게 훨씬 편한데 생각하는 가치는 새로 지으면 나올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거든요. 실상은. 근데 그 비효율 안에 옛날 사람들의 삶이 잘 담겨 있어서 그 저희가 생각하는 촌집 라이프 스타일에는 촌집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 이 집에 또 기존에 살았던 분이 어떤 분인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사자마자 한 일은 동네 어르신들 위한 잔치. 한낱 마누라. 우리 동네. 이 집의 역사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는 게 이 초원집 고치는 첫삽이라 믿었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시작한 게 설계. 집이 온다는 것은 그 집의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니까요. 비버가 직접 그린 거고요. 네.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공사판이고 폐허 같으실 텐데 한 달 내로 꿈 같은 집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만에요? 네. 호원장담 촌집 고치기 프로젝트. 그 덕에 주말 반납 기적의 촌캉스가 시작된 거죠. 직접 하세요? 네. 네, 같이. 해봐, 직접. 직접 해봐요? 안 돼요? 물론 집 짓는 것까지 나눠야 할 줄은 모르고 시작한 일. 그래도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솜씨가 제법입니다. 원래는 설계만 하는데 우리 집이다 보니까 다 직접 하게 됐어요. 미끄럼틀과 그네까지 장착할 이 오두막집 역시 다섯 중 한 사람의 꿈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이거 창입방 하듯이 특히 이거는 그 한 프로 아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여가지고요. 그 아이가 노는 거 보면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미리 만들어놔야지. 아빠가 했다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또. 아,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눈이 아파요. 원래 연기는 사람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피하는데 똑같이 오더라고요. GD는 홀로 벽돌 바닥의 꿈을 실현 중입니다. 도시에서는 흔히 못 해보니까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뭔가 좀 잘못됐나 봐요. 이게 곡이 6집 떨어지면서 계속 연기 나는 거 같아요. 해봤어야 손에 잡히는 촌캉스의 로망. 안 해보았으니 될 턱이 있나요? 일단 비버 덕에 연기 공습주의보는 해제입니다. 확실히 났네요. 연기가 덜하네. 벽돌 몇 장이면 되는 아웃도어 라이프.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뜨거든. 마구리도 뜨고. 이거 새로 할까? 길게 자르자. 여기만 그냥 길게 하자. 그래. 그치? 나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해. 선생님 어때요? 더 잘라도 상관없어. 아니 뭐 잘라는 거 쓰기. 아, 또 이러면 못 참거든. 6월 저죠? 아, 망했어. 야, 저게 단열이 안 된다고. 풍 부른다고.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아, 그래요? 저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럼요. 아, 실수 많이 합니다. 설계와 시공의 간극이랄까요? 강박과 대충의 불협화음이랄까요? 오두막 쉽지 않겠는걸요? 선생님 고기 하나 주세요. 고기 한 점 주세요. 다 익었어요?
아니 뭐 지금 내가 마루타였어? 아 맛있다. 응? 맛있다. 맛있어요? 아유 맛있습니다. 역시 뭐야? 고기는 숯불에 그죠? 밥 먹고 하자.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밥 타령. 햄 같아 거의 훈제한 햄. 맛은 맛이다. 됐어 됐어. 여기. 노동은 시장을 위한 양념이랍니다. 촌캉스 맛은 바로 이런 맛이라나요? 뭐야? 뒤집어? 응.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그 구분을 하고 하는 건 아니어서 노는 것처럼 일하고 뭐 일할 때도 그렇게 뒤집어. 아, 뭐 뒤집었는데? 그러니까 구분 안 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예? 지금 딱 잘 실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반나절이 후딱.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 GD와 노박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돌들은 뭐예요? 저희 집에서 구들장을 깨서 나왔는데 그 돌들 중에서 작은 거는 담을 쌓고 큰 거는 조경석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두 채의 촌집 구들장을 깨서 나온 유물들. 어제는 뜨거웠을 그 돌들이 오늘은 이 집 담벼락을 막고 서서 따뜻하게 해줄 참이랍니다. 아귀 맞지 않을 돌들도 정 맞으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신기한 놀이죠. 근데 보기에 어떠세요? 저는 예쁜데. 왜 없어? 아니 근데 분위기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구들에서 나온 돌이어서 저희는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 우리도 언젠가는 흐르는 시간 앞에 오래된 것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다섯은 이 촌집에서 새로운 시간을 쌓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쌓일 게 시간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엄마 망했다! 정보라! 집에 가자! 와 눈이 오네. 아 너무 좋네. 큰일 났네. 근데 눈 너무 예쁘게 오는데요? 아니에요? 일을 생각했던 것만큼 못 끝내가지고 그래서 약간 아쉬운데 근데 일이 빨리 끝나서 기쁜 마음 그리고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아니 가뿐합니다.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혼자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뭐 좋은 거 밥도 좋고 고기도 좋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급할 거 있나요? 여기는 우리 집. 고치는 일은 촌캉스인걸요. 벌써 1년 넘게 이 길을 오가는 중. 이제 이 촌길이 무언가 좀 달라 보이나요? 가는 길에 사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아요. 이게 우리 집인데 결국에 제가 사는 진짜 집하고 풍경이 너무 달라서 매주 여행 가는 기분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정말요? 요즘은 일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러 가는 마음 반 그리고 놀러 가는 마음 반. 그게 맞다.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에 이불 파고들던 어제는 절대 알 길 없던 고단한 즐거움. 오늘은 촌캉스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촌집만 오면 하하호호 웃는 나치던 한프로와 노박.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펌프는 뭐 좀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고 여기에 화목 노천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야외 온천을 간 적이 있는데 너무 경험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거긴 또 해외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맥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서 저희도 그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공대 출신 아니랄까 봐 실패 확률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노천탕은 없으니까 일단 기온 욕조를 가지고
여기 물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코일로 물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물을 돌리면서 이제 데우는 실험을 할 거예요. 이게 딱 사이즈인데 왜 그래? 너무 귀여운데요? 맞아요. 네, 실제 설치할 거는 크지만 일단 실험용이니까.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 직접 시공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것. 설계도는 기본이죠. 아궁이 싸면서 도면 가지고 쌓는 거 처음 봐요. 한 방에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막 쌓아봤다 했더니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벌써 세 번째 시도. 이렇게 완벽한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장작을 넣으면 이쪽으로 불이 올라올 거고 저희가 벽을 더 쌓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덮어놓고 이렇게 이제 불을 떼면 물이 이렇게 도는 거죠. 데워져서 불로 돼. 이론은 확실하고 원리는 흠잡을 데 없는데 시도만 하면 냉탕과 온탕의 공존, 위아래가 한꺼번에 뜨거워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오늘은 꼭 냉탕과 온탕이 하나 되어 뜨겁게 끓어오르기를 한 프로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중입니다. 화덕 위 잔불로는 어묵탕까지 끓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 새참 드세요. 그냥 누워 쉬는 게 쉬는 건 줄 알았던 시절에는 몰랐던 휴식의 맛. 아, 뜨거. 1,500원이에요. 그 뜨거운 노동의 참맛을 요즘 새록새록 알아가는 중입니다. 어, 국물 맛있어. 모신들 안 맛있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나저나 노천탕은 성공했으려나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깜짝 놀란다, 진짜. 오프시게 빨리 집이. 기대해라 이제. 화로송 질러야 된다 진짜. 알았지? 어? 화로송 질러라, 크게 해라. 알았어. 하나 둘 셋. 오. 야, 요 정도. 와. 와. 이거 뜨겁겠는데? 이 정도일 때는 뭐 생각 안 했을 거야. 계속 실패했어요 저희가. 계속 실패까지는 아니야. 또 뭘 그래. 시간이 약간 모자랐다. 어우. 못할 것 이거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럼 찬물 타면 되잖아. 아, 또 찬물 타면 되지 또. 그부터 걱정을 그렇게 하시나. 짐만 나누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같은 뜨거운 순간도 함께 나누는 것. 오, 어, 뜨거워. 안 돼. 안 된다니까 뜨거워. 이거 안 돼. 초원으로 온 그대들에게 절망은 없답니다. 진짜 위에는 찬바람 불고 따뜻하니까. 이제 따뜻한 걸 만들어야겠네요. 뜨거운 거 말고. 이건 못하잖아요. 어, 이건 너무 뜨거워. 지금까지는 완전 대만족. 앞으로 더 만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세요. 이걸 뭘 만족. 이 상태인데 120% 만족.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죠. 오늘 와서 이렇게 뗄감 뭐 잘하지 못하지만 장작도 패서 뭐 화덕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뜨거운 물도 돌고 너무 좋죠. 다 원래 친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와서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발이 따뜻하니까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뜨거워서 발은 여름이에요. 네, 발은 이미 여름입니다. 이 정도면 불족 아닌가? 쌩하니 냉기 도는 도시의 팍팍한 삶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다섯 친구들에게 촌캉스는 인생의 봄날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여행입니다.